나 내 조카 생일이거든. 야 로봇 하나 사주자. 그래, 그래, 오 이거 이쁘네. 그래, 그래. 좋다. 형님 이거 하나 살게요. 예. 네 이거 가져가면 되죠? 예예. 예. 어 잠깐만 로봇 이거 팔이 부러졌는데? 아이고야 골라도 뭐 그런 걸 골랐노. 야 야 네 복이다. 야 새해 복 많이 받아라. 뭐라고요? 망가진 로봇을 팔고 손님을 놀린다고요? 여러분 일어나십시오! 뽀로로 내려놓으시오. 다 일어나십시오! 지금부터 힘으로 제대로 된 로봇들을 되찾아옵시다. 벌써? 지금부터 우리 간절한 염원을 담아 완전체 로봇 팀한가를 불러줍시다! 알겠습니다! 왕호 사운드 불량품로 무엇이 웬 말이냐 말도 는 소리다. 한쪽 팔이 부서질 줄 알았더라면 실비보험 들어놨다. 수리비, 수리비, 교체비, 교체비. 아, 뭐하는 거지가? 좀비 나도 데려와라. 데려와라. 좀비 데려와라. 이보세요 사장님. 사장님 같으면 그 뭐 불량품을 저렇게 막 웃으면서 놀리면 그 기분 좋겠습니까? 나는 괜찮다. 아 괜찮다고요? 그래. 사람을 막 약 올려도 괜찮다고? 그래. 그러면은 딱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 교통정보방송을 딱 틀었는데 57분 교통정보다. 응? 현재 사고 차량으로 인해 마포대교가 막히지롱. 어? 돌아가라. 이래도 괜찮다고? 어? 어? 그리고 자, 목욕탕에 갔어. 여기 이제 목욕관리사분이 이제 딱 등을 밀어주셔. 으쌰 됐고 자 앞으로 도세요. 자 어, 나, 저, 어, 내가 밀어서 없어진 줄 알았네. 어? 너무 괜찮다고. 그렇게 약 올려도 괜찮다고. 뭐냐, 지금. 아유, 참. 여러분! 더 이상 말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파! 입니다. 이렇게 말이 안 통할 땐 행동으로 왜 로봇 한쪽 팔을 쟁취해야 한다 생각하는 파! 입니다. 아저씨가 뭐 으짝인데? 여기 있는 광고파! 오! 삐로 인형 할인 감성 발달! 오! 글자 뗀다! 에로 인형 할인 성 발달! 오! 이 가게 19세 미만 출입 금지 만들어줘! 안 된다! 그럼 여기 있는 강파! 오!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엔 돌 가게! 오! 글자 위치 바꾼다! 도라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가게! 이 가게 도라이만 가득하게 해줄까? 아이고 알았다. 내 새 걸로 바꿔줄게. 됐지? 고맙습니다. 주무신 분이야? 착하시네. 그럼 이거 말고 어? 이것도 괜찮은데? 오, 그래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다. 없어서 못 판다. 이걸로 사갈게 그럼. 그래 자 자 하나 남았습니다. 없어서 못 팝니다. 얼른 사이소이. 뭐라고요? 하나 남아서 산다는데 이걸 재고로 또 꺼낸다고요?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오, 예뻐 예뻐 예뻐. 아, 사장님 고객을 속이면 어떡해요? 시끄럽다. 언니 그러지 말고 사과해요.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. 그럼 나 일할 때 여기 있는 유니폼 입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사장님 입으라고 해야겠다. 슈퍼맨 옷을 샀는데 이거 내가 입으면 그냥 호빵맨 되는데. 아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다 안카라. 그럼 나 일할 때 여기 있는 말탈 쓰고 해야겠다. 얼굴 안 보인다. 안돼 내가 왜 내 차 바꾸려고 적금 부은 돈으로 이 장난감 차를 샀는데. 내가 왜 내 집세도 빌렸는데 이 인형의 집을 샀는데. 여러분 더 이상 말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파입니다. 너 뭐 잘라고. 여기 있는 스펀지밥 인형 설거지 한다. 스펀지밥 수세미밥 만들어줘. 아이고 안 된다. 그럼 여기 있는 헐크랑 미니 인형 서로 머리 바꿔 끼운다. 에스라이더 그 근육질 미니인형 만들어줘! 아이고 알았다. 내가 미안하다. 사과할게. 됐지? 고맙습니다. 좋으신 분이네. 어? 잠깐만 3만원 이상 구매시 어린이에게 컬러 차력 증정 5천원 하고 3만원 샀어요. 빨리 주세요. 아 데리고 온나. 아 있어야 준다.
뭐라고요? 컬러 차량을 애를 데리고 와야 준다고요? 여러분 우리 힘으로 컬러 차량을 알아